선생님 채색 초벌 들어가셨네요. 색상 사용 뭐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색을 라벤더랑 라일락적 계통을 섞어서 밑톤을 깔아줬고, 새 몸통이랑 어두운 부분은 울트라마린을 섞어서 어둠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색감이 예뻐요. 네, 조금 하나 안에서 다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새 들어가셨네요. 새가, 아까 새는 이제 크기 밸런스 차이로 해서 작게 하니까 굉장히 예쁘고, 제가 지금 영상 봤을 때는 되게 역동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번 두 번째 새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새가 마음에 들어요. 다행인 거죠? 이번에 이제 완성본 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새, 두 번째 새, 세 번째 새, 네 번째 새. 이렇게 보이네요. 선생님, 뭐, 새랑 이제 하늘로 이제 그림 그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세요? 새가 아무래도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칠해야 되는 게 컨셉이었는데, 어떤 배경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새의 배경으로는 하늘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하늘로 했습니다. 되게 예쁘다. 작품 감상. 근데 저기 해 보면 되게 노란색 계열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노란색을 먼저 칠해주고 파란색을 칠한 다음에 그 경계는 둘이 섞어서 조금 유사한 색을 만들어서 아, 제 경계를 유사한 색. 풀어주고 구름을 이제 색연필로 파란색 구름을 조금씩 섞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노란색 부분에 있는 저 해가 되게 반짝반짝여 보이고, 진짜 뭔가 아침 햇살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번 작품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꽃도 있고, 꽃두 개, 꽃잎들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새 색연필 묘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묘사하셨어요? 새도 그렇고 새뿐만 아니라 이번 그림은 진짜 전체적으로 색연필이 많이 사용됐는데 아무래도 촘촘한 그새 깃털의 묘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색연필을 진짜 자주 깎아가지고 엄청 뾰족하게 만들어서 하늘하늘 정성을 담아서 묘사해 주었습니다. 진짜 그러셨구나. 약간 그러한 정성이 되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작품 되어 있는 거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촬영 영상하고 이렇게 이제 작품 완성한 거 보니까 굉장히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번 작품 하신 분은 이제 저희 선아쌤 선아티라고 여기 안 보여요. 이렇게 하시네요. 하고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안녕.